에너지 절약이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넷제로를 통해 지구를 아낀다는 NG세대란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간결한 리듬에 중독성 있는 가사 그리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율동까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NG는 넷제로의 약자입니다. 지난 4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산업부는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효율 혁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NG세대 노래와 율동이 공개됐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반복되는 가사는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율동은 너무 과하지 않아 전문성이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에너지공단 측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 모두가 대중문화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NG세대 노래와 율동은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 자신의 동영상을 찍어 올릴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너지공단은 지구를 아끼는 우리는 NG세대 국민 참여 챌린지를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국민 심사를 통해 경품도 주어집니다.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서울예고 학생들로부터 NG세대 노래와 율동을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참석자도 NG세대 노래와 율동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혁신 정책인 에너지 캐시백을 시범 사업에서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에너지 절감량에 상응하는 캐시백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추진한 시범 사업에서 모두 779메가와트 아워에 달하는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공급 설비 보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입지, 개통, 수용성 등 3대 터들로 공급 설비 보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도 6월 23일 첫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장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줄인 에너지보다 더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는 높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평년을 웃도는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니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알뜰한 소비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요즘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추구하며 자신만의 신념을 표출하는 세대를 NG세대라 칭하는데 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혁신에 동참하는 세대를 초월한 여러분 모두를 NG, 넷제로 세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절약을 넘어 효율 혁신으로 NG세대를 넘어 넷제로 세대로 미래 세대와 지구를 아끼는 우리는 넷제로 세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하시면 에너지 뉴스를 놓치지 않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